안녕하십니까. TV T사 TV 함께하는 시청자 연승전. 자, 이번에는 이진식 선수의 2연승을 끌어내기 위한 저그분을 섭외해봤습니다. 전인우 선수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한시 보라색 프로토스입니다. 아, 뭐야, 센터에 가있어 왜. 자, 한시 보라색 테란입니다. 현재 2연승 달리고 있는 이진식 선수. 자, 이진식 선수 한시 보라색 프로토스고요. 이티 꼽노님 별풍선 5개 4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저그 7시 저그 빨간색 저그입니다. 빨간색 저그 전인우 선수. 이티 꼽노님 별풍선 3개 2개 1개 감사합니다. 아, 꼽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와, 클라쥬 꼽노님. 오늘 꼽노님의 클라쥬는 진짜 말이 안됩니다 여러분들. 후덜덜하네요 꼽노님.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꼽노님. 아,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 응원을 해주는 가운데 또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낼름낼름 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자막 수정 끝났고요. 자, 경기 그 저그분의 색깔을 수정 안 했네요. 색깔을 수정하도록 하고 여기도 보라색으로 수정을 해야지. 핑크가 아니라 보라.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아바다보이트 들어가고 있는 전인우 선수. 자막 수정 끝났고요. 자, 그리고 앞마당 포지 더블렉서스 준비하고 있는 이진식 선수입니다. 자, 이진식 선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추구를 하는 그런 빌드, 그런 빌드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전략적인 승부들을 굉장히 잘 막고 있고, 김명철 선수와의 또 치열한 경기 속에서도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닝 퍼짓고 드론으로 프로브를 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내바 스포닝 퍼 늦다 포지만 짓고 앞마다 바이트 가져가 라는 생각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전인우 선수입니다. 꼽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고 있네요. 지금 채팅창 보다가 그죠? 뭐 이티 방송이라서 또 19금이 아니냐,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그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 이티 고추 막 3cm 막 이런 거 하잖아, 얘들아. 이티 이존치 뭐 이러고. 자, 그러면서 일단은 프로브로 네, 사내바 빌드를 꾸준히 보고 있고요. 네, 프로토스 빌드 무난하게 코어테크까지 원캐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cm가 너무 크다고요? 야, 니네 깜짝 놀라. 아직 그라가 아니고 형 거 딱 보면은 이러면서 네,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가스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있고요. 배프트 19개 감사합니다 꼽노님. 식빵같이 생긴 이티의 존슨. 자, 그러면서 프로브 질럿으로 사례발 추가적 멀티 확인 겸 찌르기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저울링 일정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질럿은 막을 수가 있지만요. 그래도 또 구석탱이에 또 숨어가지고 또 때리는 친구들이면은 또 굉장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대각선 위치면은 보통은 자신의 좀 옆에 좀 가져가는데 이거는 사내방 프로토스에게도 거리가 가까운 위치라서 수비하기 좀 껄끄러운 위치거든요.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멀티 방향인데
자, 일단 들어왔어요. 멀티를 해버렸기 때문에 성큰을 바로 지워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쪽 질러 찌르기 하기 굉장히 용이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성큰을 대놓고, 자, 성큰을 대놓고 지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서 일단 질럿한테 많이 휘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럿 하나 더 들어오는 그런 모습. 이게 왜 자꾸 질럿을 노출이 되냐면은, 오버로드가 안 맞는 쪽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버로드가 안 맞는 쪽이 있으면은, 이거를 바로 보고 질럿이 나온다. 이러고 저글링을 찍고 대처를 하는데, 이게, 질럿 나오는 걸 계속 못 보다 보니까, 질럿이 계속 당하는 거죠. 벌써 2킬. 말리는데요. 좀 많이 말립니다. 히드라스크대는 올려서 지금 운영을 좀 들어가고 있지만, 자, 컨트롤 굉장히 좋고요, 이진식. 자, 질러 찌르기. 아, 이진식! 4킬 하면 이거 게임 터집니다! 아, 4킬! 오해 처리 히드라리스크 레어트크가 아니고요. 히드라리스크로 가면서 운영 들어가는 배드인데, 이렇게 되면 배드가 좀 꼬이죠. 이제부터 드론 찍어내면서 붙여야 되는데, 지금 전인우 선수의 빌드가 굉장히 꼬였어요. 지금 저글링을 이렇게 많이 뽑아낼 시점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뽑아내버렸고, 뭐, 멀티 쪽에 드론이 막 많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나오는 이제, 다크템플러와 질럿, 그리고 커세어의 콤보를,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오버로드 두 개나 잡히죠? 큽니다! 이게 레어트크를 안 올라갔기 때문에 커세어에 대한 대처를 히드라스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추가적인 질럿과 다크템플러 콤보 플레이에 많이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네요. 일단 캐논을 짓는 거는 상대방이 레어트크 안 가고 히드라스크대를 올리면서 운영을 들어갔기 때문에 가는 건데 아 이거 인구수 막혀가지고 히드라 안 받을 쪽엔 없거든요. 야, 크네요. 챔버 짓고, 자, 빌드 좀 들어가 줘야 될것 같은데, 아, 오버로드에요. 에, 히데스 이제 뽑고, 운영 들어가야 되게 많이 말립니다. 커세어 한 개에 오버로드 세개 잡힌다라는 거는 굉장히 손해죠. 그죠? 이거 하나만 잡혀도 짜증이 나는데, 하나에 세 개를 잡혔어. 3킬짜리 커세어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말렸네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럿 찌르기를 하기 굉장히 쉬운 위치이기 때문에 멀티 수비를 좀 제대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거 좀 많이 말렸고요. 히드라스크를 이쪽에 또 많이 뽑아내면은 이쪽에 많이 비었다라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질럿들이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출발해서 공격을 들어오면은 이거 지금 전인 선수가 커버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성큰 3개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떠났죠 이미. 앞마당 쪽에 오버로드 없기 때문에 이 질럿의 움직임을 절대 파악할 수가 없고 공인업된 질럿과 발업된 질럿 이거는 진짜 게임 터지겠네요. 여기서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드론 나왔어요 심지어. 아 전인 선수가 뭔가 손이 꼬였고 빌드가 말렸어요. 지금 히데스크가 올라가긴 하지만은 멀티 쪽 수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거 그리고 그래서 이쪽 멀티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 이거 질럿 무리 안 하는 플레이 좋죠. 이게 질럿이 들어가서 피해를 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력 이렇게 먼저 줄이면서 병력 손에 입히면은 추가적인 그 프로토스의 멀티 타이밍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그죠 추가적인 운영이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은 이 질럿들을 함부로 막 던져가지고 후반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질럿들을 또 이렇게 상대방 병력과 좀 소모를 해주면서 자신의 병력을 좀 쌓아 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템플러티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충원하면서 추가 멀티 가져가면은 전인우 선수의 빌드는 말리지만 저 프로토스 이진식 선수의 빌드는 안정적으로 되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겁니다. 자 멀티만 확보하면 프로토스와 저그와 멀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절대 밀릴 리가 없고요. 공격된 질럿이라서 좀 세죠. 과감히 멀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사내만 병력이 없기 때문에 또 히드라스크 업그레이드도 안 돼가지고 아장아장 걷거든요. 아장아장 걷는 거는 아 이거는 진짜 공격 올 수도 없고 멀티 체크하기로 가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정말 애매하죠. 그래서 질럿 찌르기 한번더 해주면서 오지 마라 나 캐논 지을 때까지 오지 마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이템플러 준비하면서 이제 드라군 하이템플러 옵저버 이 빌드를 준비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위치가 위치인 만큼 프로토스한테 피해를 받기 쉬운 이슈였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프로토스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돼버렸죠. 네, 이거는 이제 침시티를 통해서 수비가 가능하겠지만은 추가적인 사례만 멀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그가 뭐 추가적인 멀티 하나 더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프로토스가 멀티를 이렇게 그냥 대놓고 가져가는 상황인데 저그는 불안해가지고 성큰 콜로니 뭐 스포 콜로니 막 찍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드라군 하이템플러 옵저버 보유하면서 근데 이제 충원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가면은 넬룸넬룸입니다. 자, 크다고 해서 내 또 그게 크다고. 독일 사람들 키가 큽니까 여러분들? 나도 독일을 좀 가야 되나? 키 좀 크게. 자, 어쨌든 입구 잘 막아놨고 멀티를 뭐 테란전 하듯이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 러커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요. 뭐 영뮤탈에 대한 대비라고 해서 커세어도 살짝 모아주는 모습인데 뭐 그것까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불리한데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오버로드 드랍 뭐 이걸로 한방 러쉬를 해서 본진을 게이트 지역을 장악하는 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병력들이 굉장히 비율이 좋아요. 드라곤과 하이템플로 이렇게 비율이 되면은 이제 러커 쪼이기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질럿들 충원해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레어테크 단계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전인훈 선수인데, 전인훈 선수가 그 플레이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드론이 많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난한 상태에서 병력을 좀 지어짜고 있는데 지어짜도 프로토스의 병력이 상대가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드라곤 병력들 보이시면 이거는 이진식의 3연승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삐레 이진식이 이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이진식 오늘 벼르고 온 것 같습니다. 개자식. 아, 이제 개자식이 아니라 자, 어쨌든 자, 들어갑니다. 자, 전인 선수가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데 차라리 수비를 하면서 멀티를 가져가면서 하이브 운영을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별로 답이 없죠. 하이트 플러스 사이우스터 기계 막히게 머리 위로 들어가면서 적은 병력들을 순식간에 녹아냅니다. 와, 이거는 정말 아쉽네요. 자, 정말 전의를 상실하는 정말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초반부터 멀티 쪽 질러 찌르게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고 그 이후에 뭔가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드라곤 병력도 이렇게 많다 보면은 히드라 리스크 저글링 러커 위주의 병력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금 콜로니나 스포 콜로니를 뭐 지을 거면 여기다 깔아놓고 드라데네 망이 다리 쪽에 들어오기 좀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이브 운영을 들어가는 게 100% 좋았을 텐데, 지금 뭐 병력으로 한번 싸우겠다라고 해서 들어갔지만은 이건 병력상으로 상대가 안 되죠. 애초에 빌드상에서 너무나도 유리했고 추가 멀티를 뭐 방해도 없이 가져갔기 때문에 제재. 자, 이렇게 돼서 이진식 선수가 3연승 가져갑니다. 긴장해야 돼요. 이거 3연승 긴장해야 돼. 3연승 긴장해야 돼. 3연승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